오늘 할 게임 Wings of Fortune이라는 게임으로 할게요. 오, 변했어. 뭐 이렇게 꾸밀 수 있긴 한데. 너무 좋아. 이 정도가 가장 낫다. 이렇게 하자. 일단 이 게임 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펌 줍고 싸우시면 됩니다. 훔쳐 강찰리. 오케이. 말하고. 글. 이거 글 다 읽으려고 하면은 나중 가면 이제 점점 길어져가지고 초반에 안 읽는 걸 추천드려요. 목적 일단은. 오케이, 일단 옆 클릭. 다른 옆 클릭.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한번 해보게 됐는데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이 메인 캐스트. 일단 이 사람한테 말 걸고. 미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독을 미션이에요. 이거를 하면은 보물 상자를 제가 직접 이렇게 파가지고 얻은 다음에 팔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사냥 캐스트예요. 이거는 이제 어디, 예를 들어 뭐 어떤 섬에서 웨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토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웨이브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몬스터를 모두 물리치면은 경험치도 생각보다 많이 주고요. 보상자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경험치 시작할 때는 저게 가장 좋고. 얘는 배달 캐스트예요. 배달, 그냥 물건을 배달하면 되는 캐스트인데요. 배달, 그냥 뭐 싸우거나 귀찮게 뭐 다른 거 하기 싫다 싶어. 그런 분들은 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 착해. 하나 받아주고. 이제 여기 오라고 돼있죠. 아이, 왔잖아. 근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거든. 빨리 돌아가. 돌아왔는데 안 되지. 아, 모를 때는 영어로 바꾸면서. Hell to Ducks. 뭐라는 거야? 아니, 왔는데 안 돼. 이상해, 이거. 어쩌라는 거야, 나 보고. 봐봐. 이런 것도 아니야, 진짜. 뭐지, 버그가? 버그 같은데? 왔어, 나. 그럼 오면은 얘가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왔는데, 아깝게 버그지. 잠깐만. 아니, 내가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버튼 눌렀다고 하는 건 에바잖아. 이거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훔쳐서 알아내면 돈 좀 될걸? 오케이, 일단은 벌었고. 이제 리페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고장나면은 지 맘대로 가거든요. 브레이크를 해도 브레이크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일단은 다 고쳐주고 드라이브. 그리고 저기 X라고 돼 있는 곳 있죠? 저기로 W랑 A 이렇게 해주면서 하고, 브레이크 할 때는 S로 요거 도대를 약간 내려주면 됩니다. 도대 맞겠지? 얘는 뭐 현질할 수 있는 곳이고, 게임은 따로 코드 같은 건 없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저기에 가야 되네요. 이제 섬을 방문할 때마다 퀘스트가 하나씩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스킬 포인트 우리 6개나 한 번에 이거요. 그러면 달릴 수 있는 양이 늘어나요. 봐봐, 아까보다 다르죠 확실히. 솔직히 검에다가 하는 건 진짜 오래했고 이게 확실히 좋아. 이거는 도망갈 때까지 좋거든.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을 빨리 해야 돼. 자, 일단은 갈 때 이거 들고 가요, 탑을. 그 다음에 여기 딱 빛나는 곳 이거 이렇게 쑥 해주면 약간씩 나올 건데. 꽤 최저 맵이 파인드 더 이거. 아니 근데 나 이거 단축하고 있어서 되는데 이거겠지? 자, 이제 요쯤 되면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1번으로 피한 다음에 어야야야 영. 애들 눈이 빨간색이 될 때마다 피해주셔서 내 건데 어디로 쓰려고. 무적지역이야 두고리. 이제 요 배까지 이거 들고 가야 돼요. 봐, 이거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빨리 못 움직여가지고 달리기에다가 다 짜는 거지 나는. 그래도 일단은 빨리 가자. 내게 그 해골 상자 있던 곳 지역이다. 요거 가져가면 돈 되는데 이걸 안 빠네. 자, 가자. 어떡하냐, 뺄 수가 없는데. 나 1인칭 하면 신기한 게 이렇게 요렇게 빠져주면 되지. 애들을 죽였어. 이렇게 되면은 뒤로 백할 수 있거든. 이렇게 360도 돌아줘야겠다. 화이트 컴플리트 튜토리아 한 것도 할 수 있다. 오케이, 드디어 됐다. 자, 항해를 하러 떠나가 봅시다. 뭐 이벤트도 있고 콤뱃 싸움, 이건 스킬도 있고 퀘스트,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개 있습니다. 상자 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모두 팔게 해서 상자 이거 팔거나 아니면 들고 가서 그 상자만 팔던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다 팔게요.
어차피 원래 상자가 하려면은 그게 가장 맞고, 오, 상자를 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열려면은 키가 필요한데 아직 초보니까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 팔게요. 오케이, 팔았다. 이제 아머리 가서. 아, 다른 사람 거구나. 사람한테 말 걸어서. 그리고 이게 화성총인가? 그런 총이에요. 로날드하고 이제 재화하면은 튜토리얼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퀘스트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퀘스트 추천드리자면 얘 한번 해보세요. 얘를 하면은 이 칼보다 좋은 검은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다른 건좀 그다지 좀 그런데 다른 것도 해봤는데. 아, 그리고 절대 하지 말라고 싶은 하나 퀘스트가 있는데, 일단은 요 퀘스트는 진짜 안 돼. 그냥 요리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써여지는 건지. 아, 진짜 에바야. 이거는 재료 있으면 해야 돼. 그리고 일단 요거 돌아가. 일단 주워서 일단은 올라가자. 이렇게 요런 박스 같은 거는 이렇게 팔면 됩니다. 가자. 오케이, 가자. 와, 대포가 있어, 심지어. 난 아직 대도 없는, 아직 초보인데, 대포도 없는 초보. 일단은 윈즈 오브 포춘이라는 게임인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